31만 2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FW입니다. AFW는 동사는 마찰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 마찰용접 단자와 금속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동사의 마찰용접 음극 단자 주요 매출처는 삼성 SDI 한차 협력사인 신흥 SEC 주 중국 회사인 섬서주 신흥동력 전지과기 유 등이고 금속 가공품은 서한산업 주 등이 있음. 동사의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경우 S 및 전기차의 배터리에 투입되고 있으며 중대형 전지의 경우는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의 배터리에 탑재 중. 기업 개요 대시 1998년 9월에 설립되어 리튬이온 2 차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 및 마찰용 접 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임. 대시 원천 기술인 마찰용 접 공법을 이용해 전기차 각형 배터리의 필수 부품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국내 유일의 음극 마찰용 접단자 제조업체이며 삼성 SDI를 통해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글로벌 톱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함. 재무 대시 기타 금속 가공품의 수주 증가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 셀 설계 변경에 따른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공급 감소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원가 구조와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이자 수익 증가 및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두 차전지 시장의 양호한 성장 및 국내외 설비 투자 확대에도 주요 고객사향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바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AFW의 시가총액은 7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FW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9위입니다. AFW의 상장 주식수는 2025만 6888주입니다. AF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FW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1.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9.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7배, 32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25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입니다. AFW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21%이고 유보율은 579.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W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15원보다 14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5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FW의 종가는 3,770원이며 주가